휠비라는 어플 하나만 깔면 이제 만사형통. 휠비? 예, 휠비. 그럼 이 정도면 몇 점 주실 수 있어요? 이 정도면 100점 만점에 85점. 와. 휠체어 이용자들이 이곳에서 식사하실 때 걱정할 게 없겠어요. 예. 진짜 오아시스 같은 카페. 이 카페에 들어왔는데 네. 카페 들어올 때 너무 기분이 좋은 거 있죠. 점자 안내판이네요. 이원준 메롱. 안녕하세요. 썰준의 핫한 핫플레스에 온 바룩종사 이원준입니다. 네, 썰준의 안승준입니다. 바로 이곳은 서울의 핫한 성수동. 아, 성수동. 성수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승준쌤 케어하겠습니다. 오. 오늘 저는 승준쌤의 인간 내비게이션이 되려고 합니다. 정말요? 네. 아, 근데 우리끼리 다니면 네. 내비 따라가다가 네. 턱 있으면 멈추고 이게 좀 한계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이원준은 잊어주십시오. 오늘 저는 엄청난 아이템을 장착하고 왔어요. 휠비라는 어플 하나만 깔면 이제 만사형통. 휠비? 네, 휠비. 무슨 뜻이에요? 휠체어 내비게이션 약자일 것 같은데. 쓰시는구나. 아, 그럼 시비는 없어요? 시비는 뭐죠? 시각장애인 내비게이션? 네. 현이치. 떴다. 떴다. 떴어요. 우리가 휠체어 타신 분들하고 같이 모임을 하다 보면 네. 이게 사실 휠체어 안 탄 분들은 그분 걱정하느라고 장소 찾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 휠체어 당사자 입장에서도 되게 미안해요. 맞아요. 아, 나 때문에. 밥 한 끼 먹자 했는데 네. 결국 못 먹고 헤어지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거 진짜 된다는 거죠? 저도 된다고 했는데 한번 검증하는 시간. 아직 해보진 않으신 거죠?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오케이. 아직까지는 서울 위주로 조금 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일단 되면 네. 저희가 또 확장시켜 나갈 수 있으니까. 맞아요. 이게 네. 좋은 게 이용자들이 직접 이 어플을 더 발전시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정보를. 일단 어디 가볼까요? 그러면 장애인 화장실 한번 찾아볼까요? 화장실부터요? 네. 화장실 버튼 눌러보면요. 눌러보면. 와! 와, 떴다. 승쌤. 네. 빨간색은 아예 진입을 못하는. 아, 빨간 불? 네. 초록색은 갈 수 있는데? 갈 수 있는 곳. 네. 만약에 회색이 있으면 회색은 뭐예요? 회색은 아직 그 정보 수집이 덜 된 거예요. 그럼 그건 우리가 나중에 해주면 되겠네. 네네. 근데 여기 지금 초록색 점선으로 돼 있거든요. 그 실선은 전문가들이 네. 검증해서 한 곳이 실선이고 네네. 점선은 일반인들이 진입 가능하다고 만들었어요. 아, 벌써 정보를 넣어주셨구나. 네. 자, 승쌤. 네? 그러면 화장실 한번 찾아볼 건데 실선으로 우선 한번 가볼까요? 실선으로. 지금처럼 사진이 오케이. 이렇게 뜨죠? 오케이. 그럼 여기 이제 도착을 딱 도착지로 하시면 눌렀습니다. 안내도 해준다는 거죠? 네. 오. 7분 거리래요. 7분 뭐 누구 기준으로 7분이에요? 휠체어 이용자 기준이겠죠, 당연히. 휠체어가 전동 휠체어예요? 수동 휠체어예요? 당연히 모르겠네요. 당연히 모르겠네요. 네. 휠체어예요? 횡단보도 건너야 됩니다. 횡단보도 왼쪽으로 또 건너야 돼요. 계속 직진하면 지금 뭐 남은 거리가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 왜냐면은 네. 이게 굉장히 그 내밀한 문제잖아요, 화장실이. 아, 승쌤, 이게 내가 어느 정도를 더 참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승쌤, 네, 승쌤 말이 맞아요. 안내 시작 버튼은 안 눌렀어요. 아, 그래요? 나오네. 이제 말 나온다, 말 나온다. 네, 3분소요. 296m 남았습니다. 네. 이동. 원준쌤, 제가 수학교사잖아요. 네. 그러면 시속 5.92km로 가라는 얘기인데 굉장히 너무 빠르게 걸어가는 걸로 측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것보다는 네.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걸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쓰시는 분들이. 이거 개인 이용자별로 네. 전동인지 수동인지 설정한 기준으로 안내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렇죠.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못 봤을 수도 있고요. 네. 승쌤. 네.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어요? 건물 앞입니다. 아이고. 왜요? 오늘 주말이라 닫혀있나봐요. 그런 정보가 좀 추가되어야겠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까 사진이 있는 것도 좋았는데요. 주말에 운영을 안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추가적으로 있으면 좋겠네요. 여기는 한 번 더 봐보죠. 생각보다 새 건물인 것 같으니까. 네, 맞아요. 여기 건물이 상당히 새 건물이고 바닥에 제가 좋아하는 또 이렇게 대리석 길로. 오, 턱이 아예 네. 없네. 네. 어, 선생님, 네? 이 건물은 이거 법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나요?
음성 안내하는 거 있잖아요. 점자로. 아. 점자 안내판이 있네요. 이원준 메롱. 그러면 여기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근데 일단 진입이 되는지가. 네. 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오른쪽, 오른쪽, 아래,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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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래. 어, 요거. 손잡이가 이거 휠체어 사용자 기준으로 좀 돼 있어서 눈 높게 맞게. 아래로 돼 있어요. 아, 이거. 어, 슬라이드구나. 아, 이거 뭐 누르는 게 아니네. 예. 네. 어, 잠깐만. 근데 이거를. 세면대 옆에도 안전바가 있고, 그 대변기 옆에도 안전바가 있어요. 어, 저 여기 들어왔는데. 만족이세요? 휠체어를 360도 돌기는 조금 어려워요. 어. 왜 그러냐면 제 휠체어는 좀 큰 편에 속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요 정도면 몇 점 주실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몇 점 만점에? 85점. 와, 그 정도면 저 지금 전동 휠체어 지금 턴했어요 여기서. 그 정도면 턴했고. 우수한 화장실이네. 아, 우수하죠. 이 정도만 돼도 솔직히. 오, 이런 화장실도 있네요. 훌륭하죠. 다음 목적지를 한번 가볼까요? 또 우리가 지금 타임머신 탄 것처럼 다시 뿅 하면 어디에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하나 둘 셋 뿅. 어우, 또 여기는 어디야? 여기는 승수님 냄새 안 나나요? 무슨 냄새가 나는데요? 아, 고깃집이네. 그죠, 고기 네, 냄새. 네, 우리 집이네. 네, 맞습니다. 여기 고깃집 역시도 휠비? 네, 턱이 아~ 없습니다. 턱이 존재하지 않아요. 아~ 여기 돼지갈비가 아~ 주메뉴 같아요. 구워준다고 또? 네, 구워주는 곳이래요. 아~ 한번 그래도 여기 냄새라도 한번 맡고 올까요?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 오. 그냥 쑥 들어가네? 와. 네. 휠체어 이용자들이 이곳에서 식사하실 때 전혀 걱정할 게 없겠어요. 예. 네.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식당이 아무리 턱이 없고 좋아도 식당 내부에 테이블 간격이 좁으면 휠체어로 앉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여기는 테이블 간격이 상당히 넓어서 여기 오셔서 맛있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뿅! 뿅! 어휴. 아유. 선생님, 여기 네. 카페거리라서 확실히 카페들이 많은데요. 네. 근데 휠체어로 못 들어가는 카페들도 종종 보이더라고요. 아, 맞아요. 진짜 휠립이 아니었으면 네. 정말 헛걸음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들어갈 수 있대요? 아, 예. 지금 코앞에 예, 여기 휠립에서 안내해준 카페가 보입니다. 한번 저희가 가볼까요? 네, 한번 또 네. 되는지 저희가 확인을 그렇죠. 해봐야 되니까. 과연. 네. 우와, 승생. 여기 차도 옆에 인도가 있는데 여기에 턱이 전혀 없습니다. 어. 네. 제대로 찾았네. 아, 여기 너무 좋다. 이런데 너무 좋죠.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어, 아, 열어 주셨어요. 자동문이.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승생 드디어 네. 이 더위를 피해 가지고 진짜 오아시스 와. 같은 이 카페에 들어왔는데 네. 카페 들어올 때 너무 기분이 좋은 거 있죠. 턱이 하나도 없고. 네, 선생님 뒤에서 손잡이 잡으셨잖아요. 네네네. 턱이 아예 안 느껴지죠. 고민 없이 그냥 네. 찾아올 수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아, 자, 이렇게 턱이 없는 카페들이 네. 휠비 지도에 보면 네. 제법 많아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오늘 휠비를 저희가 한번 검증을 네. 해봤는데 네. 저는 일단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네. 일단 저희가 초록색이 되어 있는 화장실이나 카페를 찾을 수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 좋은데 화장실의 경우는 네. 실제로 전동 휠체어라든지 네. 아니면 또 주말이라서 쉰다든지 네. 이런 좀 불편한 점이 있긴 했어요. 네. 그렇지만 이 아이디어는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저희가 매뉴얼을 100% 숙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혹시 전동 휠체어, 수동 휠체어 따로 구분 짓는 그런 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현재 휠비를 깔고 네. 휠비를 처음 접한 초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면이 조금 불편하긴 하더라. 이게 저 앞으로도 계속 네. 이용자들하고 발전할 수 있는 네. 어플이라는 점에서 발전 가능성이 큰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휠비 이용하시는 또 휠체어 이용자분들 네. 그리고 또는 이 시각장애 있으신 분들도 약간 피드백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세상 모든 카페와 화장실이 네. 진짜 그린라이트가 될 때까지 맞습니다. 우리가 같이 노력합시다. 네. 다음에 더 좋은 장애인을 위한 어떤 새로운 정보들 있으면 예, 우리 썰준이 댓글 예. 제보 아, 제보도 좋습니다. 아, 네, 네. 제보 제가 또 검증하러 가겠습니다. 검증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